안녕하세요, 티클루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뭐 딱히 먹을 거 없을 때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계란말이를 해볼 건데요. 그냥 계란말이는 먹기 좀 심심하니까 안에 명란을 넣어서 좀 짭조름하고 식감도 있는 좀 맛있는 계란말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계란을 6개 정도 풀어서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솔직히 계란말이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다들 아시니까. 6개를 풀고 쉐킷쉐킷 아주 잘 저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 간혹 계란 껍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 저도 보시면 젓다가 계란 껍질이 보일 겁니다. 계란말이 먹을 때저 껍질을 씹으면 아주 기분이 별로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저런 부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건져내 주세요. 뭐 우리들이 요리사도 아니니까 저런 실수는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란에 항상 들어가는 말이에요. 파 같은 경우도 총총 아주 얇게 좀 썰어주고요. 그리고 흰 부분은 들어가면 나중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대파의 그 초록색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얇게 썰어서 넣어주면 나중에 계란말이 봤을 때 초록색이 들어가니까 더 이쁜 것 같고요. 파프리카나 홍당무도 썰어서 약간 붉은색 빛이 나게 했는데 홍당무가 없어서 저는 남은 자투리 파프리카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계란의 알끈 같은 게 있어요. 길게 늘어지는 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위로 잘라주고요. 그리고 풀어놓은 계란에 다시 이제 야채를 넣고 또 쉐킷쉐킷 잘 흔들어줍니다. 다음은 명란을 넣을 텐데요. 명란을 이제 배를 반을 갈아서 그 티스푼 같이 그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알차게 버리면 아깝잖아요. 남은 거 있으면. 그러니까 잘 박박 이렇게 긁어갖고 계란물에 퐁당 넣어줍니다. 여기서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 명란이 비린내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란물에 넣으니까 잘안 풀어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린내를 잡을 겸 맛술. 맛술에 미리 풀어서 맛술엔 잘 풀리더라고요, 명란이. 풀어서 나중에 계란물에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팬이 좀 달궈졌다 싶으면 그때 계란물을 넣고 잘 살살 달래가면서 넓게 펴줍니다. 가장자리가 익으면 말아주기 시작하는데요. 뭐 뒤집개 같은 게 없으면 젓가락으로도 충분합니다. 뭐 안쪽이야 조금 뭐 틀어져도 나중에만 잘 말면 되니까 뭐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1차 한번 말아 놓고 계란물 다시 붓고 그리고 또 가장자리가 어느 정도 익으면 다시 한번 말아 주는 거죠. 계란말이는 이렇게 약간 좀 통통해야 보기도 좋고 먹을 때도 입에 이렇게 가득 차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아서 계란말이는 좀 이렇게 몇번 반복을 통해서 아주 좀 통통하게 살이 오르게 그렇게 만듭니다. 얇은 계란말이는 조금 너무 그렇더라고요. 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그래서 살이 통통 오르게 아주 그렇게 한번 여러 번 말아버립니다. 잘 말렸죠? 마치 살찐 계란말이처럼 아주 통통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썰어 볼 텐데요.
그리고 플레이팅은 이 계란이 노란색이어서 저는 약간 어두운 월넛으로 만든 미니 플레이팅 도마를 거기에 계란말이랑 플레이팅 해봤습니다. 색깔이 오히려 돋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명란이 들어가 있지만 뭐 토핑처럼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씩 계란 위에 이렇게 명란을 올려주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명란 계란말이 한번 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